서울 도심에 폐가들이 모여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이 갈등을 빚는 사이 종로구 사직동에선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 뒤편에 있는 사직 2구역. 동네 곳곳마다 버려진 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역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80여 채가 모여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빈집 대부분은 폐가로 전락했습니다. 폐가 내부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여기 보시면 철근까지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오래된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 주말 용산에서 낡은 건물이 주저앉는 사고가 있고 난 후 주민들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말도 못해요. 사는 게 아니야. 국지성 호우는 감당도 못해요. 비. 한 시간만 세리 못 뿌리면 날아가 버려요. 이거.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건 서울시와 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3월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직 2구역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전면 재개발을 원하는 조합과 서울시 간 소송전이 이어졌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노후주택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먼저 고려한 뒤 지역에 맞는 개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서울시가 방관할 게 아니고 이제라도 제도를 좀 고쳐서 공권력이 개입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안전이 비교적 괜찮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서울의 단독주택 절반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상황.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